안녕하세요.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거는 에반스의 이제 커스텀헤드 요거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하는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순서는 있는데 제가 이제 화면 통해서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저는 이제 뭐 해놨죠. 에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고? 이거 에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프로덕츠 맞나? 여기 들어가면은 요거를 그냥 대놓고 이쪽에 가보면은 여기 요세 군데 중에 바로 이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인키드 바이 에반스 맞나? 인키드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요 화면이 요런 식으로 이제 뜨게 돼요. 커스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겠죠. 뭐 이제 보면은 커스텀 베이스헤드, 커스텀 뭐 마칭 베이스헤드, 커스텀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위에 Enter your code her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요 에반스 요거를 사면은 요 인키드 요거를 사면은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요거를 뜯으면은 여기 보면 여기 쿠폰을 긁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요거를 긁어주면 돼요. 그럼 한번 긁어볼까요? 뭘로 긁지? 네, 요걸로.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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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고 하면은 이제 나온 여기 긁으면은 코드가 나오거든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자. 인터넷이 와이러는 거. 잠시만요. 왜 이러냐? 안 된다. 큰일 났다. 오이씨.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이러지 마라. 여기 와서 여기 인키드 바이 에반스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왔던 요 부분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JD KZ X H CN9B 쳤어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거 아니야? 자, 패스. 자. 여기로 와서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엔터 더 코드 온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와서 제대로 쓴거 아닌데? 뭐야, G야? CN 맞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J, DK, ZX, H, C, N, 9, B. 아이씨, 뭐라는 거야?
그러면은 코드를 나중에 입력하고 일단 여기서 커스텀을 먼저 해볼게요. 보면은 뭐 여러 종류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배경을 요거에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일장기 같나? 아씨, 이거 싫은데 이러면 재밌는 게 없을까? 배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추럴 말고 포토. 뭔가 그림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보자. 그림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아 맞다, 페보츠랑 이게 있어가지고 바탕이 밝아야겠구나 이게. 여기 낫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그리기 키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센터 이미지 이렇게 해서 구멍을 한 여기쯤에 뚫으면 되니까. 그리고 헤드 사이즈 이렇게 20인치 해주고, 그리고 에반스 컬러를 블랙. 아 블랙이랑 화이트밖에 안 되네요. 아쉽다. 되게 아쉽다. 아, 로고 위치도 못 바꾸네. 아, 이거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리오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배경 색깔을 다른 걸못 봤구나. 아쉬운 게 많은데. 아, 이건 폰트고. 이미지 스페이스. 백그라운드 색깔.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저거랑 어울리는 색깔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이걸로 해서 리오더. 레퍼런스 넘버?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가? JD KZX HC NQB 뭐야? 레퍼런스 넘버? 뭔 소리야? 잠깐만요. 이거를 해서 기프트카드를 맞는데? 기프트카드 코드 여기다 적는 거 맞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어? 왜 그러지? JD K ZX H CN 9 B 맞는데?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와, 씨, 미치겠다,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씨. 이거. 뭐지? 왜안 되지? 이거 설마 G가 아 G였어.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입력하는 거 맞아요. 아 G였어. XH GN9B 그렇지 됐다. 이건 뭐야? 다시 JD KZ XH GN 9B 그렇지. 됐다. 와이씨. 그리고 클릭을 그리고 들어가면 돼요. 아, 네, 너무 헤맸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진짜. 아, 미치겠네. 자, 그럼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개가 뭐 있어요? 이제 알록달록. 이걸로 해서 아까 제가 그렸던 인그리엔트를 넣고 글자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아 이런 식으로 뚫리는구나. 아 마이크로폰 포트가 그거예요.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건데, 잠깐만 이거를 하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크게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해진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안 넣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야겠다.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색깔을 뭘로 할까요?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데. 검은색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저는 요새 걸로 하겠습니다. 색깔로 하고 로고 색깔 블랙. 블랙이죠. 블랙. 좀더 형광계열로 가까운 걸. 이게 더 괜찮은가? 이걸로 하겠다. 그리고 아임도 아이 뭐야? 아이고. 이미지 아트 워크 텍스트. 어글리. 코리아. 코리아. 뭐야 이거? 그러면 아까 깠던 거를 한번 더 까서 아 잠깐만 이거 되게 별론데 근데 아씨 캔슬 잠깐만 되게 별론데 차라리 이게 낫다. 잠깐만, 베이스 포트 이거를 왜 여기다밖에 못 들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가서. 3 BQ B9 LQDS 오케이 2개 아, 뭔 소리야? 포스텔 코드? 이게 뭐지? 포스텔 코드? 아,
영어 너무 어렵다. 포. 자, 오케이. 다시 시작할게요. 한국 주소를 이제 영어 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검색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아까 우리 인키드 거기 아이돈 뭐고 이건 또 근데 잠깐만 어이씨 그래 여기 있지 됐어요 어이 어더나우 됐어? 뭐야 왜 아씨 잠깐만 너무 어렵다 영어 진짜 너무 어렵다 아니 주소 했잖아 이건가? 잠깐만 우편번호 이건가?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잠깐만. 국가번호 대한민국 파리 아 잠깐만 이걸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집앤 포스탈 아씨 한국 집 코드가 있네 KS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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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013. 오케이. 됐어. 지금 했어. 아시아. 지코드는 했고 오케이 지금 요거는 했고 지하 3층 지하 3층 뭐지? 프로블룸 크리에이팅 유어 오더 Please try again. 뭐지? 뭐야? 왜? 코리아 맞잖아. 사우스 코리아 해야 돼? 아니잖아. 왜? 뭐지? 뭐가 문제야? 아 미치겠다. 진짜. 어드 애드레스 이거 뭐야? 여기 있다. 아, 인터넷 상의 주소. 오케이. 그럼 뭐 얘기 쉽지. 얘는. 직구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요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이거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요. 요거를 여기다가 놓고 시트 잠깐 이거를 영어로 해야 돼? 이거 하고
지하 3층을 영어로 뭐라 하노? 지하 3층 영어.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시티. 아, 주소 시티. 이거 서울인 거, 서울 말하는 것 같은데. 와, 내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미치겠다. 자, 보자. 자. 오케이. 아, 잘 나오네. 검색한 시 또는 군. 서울시니까. 잠깐만. 어? 이제 감이 오는데? 서울시. 서대문. 요거네. 오케이. 서대문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였어. 잠깐만, 세이트, 이거 뭐지? 세이트 프로. 으이씨, 너무 어려워, 씨. 우리나라의 도. 도는 필요 없잖아. 강서구. 국가 부분만 뺀 주소, 잠깐만, 아. 국가 부분만 뺀 주소는 여기, 이거까지네, 그러면은. 서대문, 국가 등을 뺀 주소까지면은 요거. 요거고, 오케이. 자, 해볼게요. 이것도, 이건 쓸 필요 없고, 오케이. 어, 뭐야, 또 왜? 뭐가 문제인데? 왜? 유동식. 이게 무슨 말이죠? 해봐야겠다. 아, 구글 번역기를 쳐서 해봐야겠다. 아씨, 너무 어렵다. 사진을 찍어보자. 주문을 만 대여 주문 뭐야? 씨. 테마 주문 뭐야? 왜 뭐지? 왜? 아, 020, 잠깐만, 02도. 잠깐만, 내 전화번호는 영어 전화번호. 전화번호 영어로. 아니, 이거 말고.
영화 전화번호 검색. 변환. 야, 이씨,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팔이. 아니, 왜? 뭐지? 도저히 모르겠네. 다시 한 번. 오씨, 너무 어려운데? 미치겠다. 아씨. 보고 통계청 어? 뭐야? 뭔 소리야? 통계청이 무슨 말이지? 아, 미치겠네. 아니 이거 뭐... 야 뭐지? 이게 뭘까? 와, 이게 미치겠네. 코리아 맞고. 아, 이것도 써야 돼? 아이씨, 미치겠다. 이것도 영화야? 되자. 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호를 찍어서 보내드려야죠,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거를 그 뭐지? 이 인키드 요거를 구매한 거기 사이트에 가셔서 아, 그 뭐지? 어디고? 이거를 구매한 구매처 악기사에 가서 본인이 이걸 주문했다고 하면서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신로악기 쪽으로 이제 번호 이제 그 에반스 본사에서 이게 이 번호가 거기서 너네가 주문한 거 맞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송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웠다. 여튼 인키드 이제 에반스에 이제 커스텀 그 헤드 해보는 그 주문해보는 거였고요. 와, 이거 영어 이름까지 이제 영어로 다 적어야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좀 편하시겠는데 저처럼 아예 직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해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이거를 하고 요 보면은 요 레퍼런스 넘버 요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문했다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에반스 커스텀 베이스 프론트 헤드 이제 해보는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재밌는 영상 좀 많이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